배가 침몰해서 600명이나 몰살당했는데 생존자는 전원이 성인 남성이었다고? 지난주 지중해에서 또 난민선의 비극이 일어났어.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배가 그리스 남부 연안에서 전복됐는데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거든. 살아남은 사람은 104명. 처음엔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야. 일단 생존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성인 남성뿐이었어. 여자와 어린이들은 전혀 탈출을 못한 건데 보호한다는 핑계로 배 맨 밑바닥 화물칸에 사실상 가둬놓는 바람에 모두 숨진 거란 증언이 나왔어. 게다가 승선자들 국적은 대부분 이집트와 시리아, 파키스탄이었는데 특히 파키스탄인들은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데 생존자는 단 12명뿐이었어. 파키스탄은 최악의 경제 위기로 최근 난민이 폭증하고 있거든. 침몰 당시에 파키스탄인들이 아래층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희생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어. 약자들이 모인 난민선 안에서조차 더 약한 사람들이 차별당한 걸까?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네.